2023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주관으로 온돌공 전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치고 지금 마지막 행사인 15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촐하게 참외와 오렌지, 그리고 빵, 그리고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분과 교육생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이런 무속 신앙이 아니고 우리 전통 민속 신앙입니다. 예, 그리 아시고 한번 좀 잘 한번 보시고 우리가 뭐 100% 제외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통적인 어떤 이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과 계속 맥이 끊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뭐 회장님과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 아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좀 이따가 제가 먼저 이렇게 신을 지내고 보살을 지내기 위해서 이 집터를 관찰하시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성주신이 먼저 이렇게 보살을 지낸다고 보여야 되거든요. 성주신을 먼저 지내고 난 뒤에 우리 회장님 인사하셨다 우리 부회장님의 충무 축시를 읽고 제가 또 이렇게 조항신 지시를 받고 그런 순서로 대정하는 게 아니라 길 정해달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먹으려면 날짜 정해서 접근을 한다고요. 네. 일단 차를 한 잔 돌려야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드신가 안 드신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다 그냥 여기다 밥을 주니까 올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좀 뭐 신경 쓰는 거야? 순서가 일단 내가 요거 인사말 하고 자네가 이제 아니 회장님 제가 먼저 성주 시신을 먼저 올리고 조항신을 올릴 때였죠. 회장님이 인사하시고 우리 부회장님이 충분히 읽고 이제 먼저 술을 가야 돼? 술을 먼저 올려야죠 회장님이. 네, 그 대표로 그러면 대표로 올리시니까 아니, 착각이 아니라 원래 눈 안 돌아가는 게라서 본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로
청주시를 먼저 이렇게 철시를 올렸습니다. 이 지금 우리 한국전통모델연구소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을 내려있는 그런 전통 연구소가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집회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섬기시길 빌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집에 굴을 잘 지키고 또 건강과 안전과 가족의 무사함과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 김현대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정을 설명드리고 이제 정신께 굴을 지키겠습니다. 참 감회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렇게 힘든 작업인데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17번 너무나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 시불식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게 참 보기도 힘들 것이고 다 보는 데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절에 같은 데 가면은 또 큰절에 가면은 이제 들어갈 때 한 두 번 정도는 했어요. 아이도 사다 놓고 스님도 모시고 했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못하고 정말 저 구두를 실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두입니다. 저도 이제 불 피우고 앞전에 저 마당에 놨던 구두를 이제 불을 피웠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한번 손을 들으면서 열이 어디가 갔나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불에 불 들어오는 기운을 뭐라 확인해 보시고 또한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민흥대 부회장님은 네,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대표 되시는 회장님께서 꼭 와서 좀 정당하게 좀 자리를 해주셨죠. 저희가 이제 지금 조항신 일단 이 우리 부엌을 관장하시는 조항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둥하고 대들보가 없어서 성주신은 안 계신데 이 조항신은 이미 와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항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성주신 다음으로 성주신이 왕이라면 조항신은 왕비. 그래서 집안에 건강과 행운과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시는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작할 때 뭐 화룻불 같이 가듯이 조항신을 처음 모시는 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항신을 이제 좀 모시는 자리를 이제 제가 주문을 높을 건데 대표 되시는 여러분들 이제 대표 되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서 계실 겁니까? 이걸 물을 끓고 계실 겁니까? 이 자리를 해주십시오. 최국장님 절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 한 번? 세 번 하시고 자, 우리 쉽게 드리는 절은 세 번입니다. 세 번. 불 잘 드리고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 일대 재배하시고요. 300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회장님, 그 문을 꿇고 계세요. 벌쓰는 거 아닙니다. 성스러운 덕이 높으시고 신비한 공이 끝이 없으신 조왕 대신께 격격한 마음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을 다하여 공헌합니다. 격격한 인연의 공덕으로 금이 개묘년 5월 양력 5월 31일입니다. 우리 문화재 수리 기능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문 교육을 마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궐 구두를 그 다음에 두화궁이 구두를 이 구두장까지 놓고
지금 이제 시부를 하기 전에 예식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일 이 저희 교육을 끝으로 불을 촛불을 지피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라오건대 산모의 힘을 받자와 도량에 강림하시어 조촐한 공양을 하옵시고 조항님의 가피력으로 원만히 지금 회원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그런 성취들을 다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나무 조항 대신 나무 자보처 감시력사 나무 우보처 조식 지목 감사합니다. 이제 공감하고 관계 없이 불가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이제 한 더 드릴 분 더 드리고 각방 대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전화를 하고 또 드리실 분 있으면 드리고 다 같이 시부할 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시부를 드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갖추는 거는 퇴계를 예를 갖추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 집을 짓고 또 그들 놓고 하는 목수와 또 이렇게 그들 놓는 장인들에 대한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찌 보면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화분 한번 하시지 말고 몇 분 나오셔가지고 예만 갖추시면 됩니다. 고개 숙이고 한번 한번 다 하실 수는 없거든요. 자, 우리 이 공급팀들하고 다 같이 나오신 전부 다 예를 올리실 분들 다 같이 화분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장면을 지금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지내는데 다 안 들으시는 것도 뭐하고 제가 대표로 자 대표로 예 조항식에서 강도주를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청량한 대표니까 혼자 대표니까 청량한 물로도 한 잔 더 올리셔도 좋습니다. 아 넘칠 정도로 다른 게 올려주마 이거 뭐 돼지가 없지만은 우리부터 같이 한잔 먹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돼지 머리입니다. 원래 조항신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지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폐의 사실은 부적이 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묵례. 예, 묵례 해 주십시오. 해루와 지시라 성년이 신을 울리자 우리 민등대 부회장님의 대화, 우리 회원들의 가정에 다 보상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라는 그런 기운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형님 뭐 하시고 싶더 하실 분 계시면 네, 참나하시면 안 되시면 자 우리 이마직 회장님을 시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부할 때 여러분들 큰 감도 실어주셔도 좋고, 춤을 추셔도 좋고. 도치랑 들어오기는 좀, 산에서 직접 부들짝 떠다가 수레로 나르고, 예, 이래갖고, 너무 길어요. 예, 이래갖고, 이게 상당히 이게 힘이 들어서 주인이 돼지 잡고, 여기 딱 고기 구워 먹고 끝나면 그런 이제 잔치 안까지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요번 기회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씩 정확히 정해서 하면 이 이제 부들 문화 보급에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우선 애를 붙이고 청소를 할 거예요. 좋은 말씀 해줄 수 있게 청소를 할게요.
그럼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게 그렇게 됐네요. 시불로만 우리 제도부를 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노고에 대한 그 지금은 기술 막을 일을 한다 제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다 같이 일단은 그래도 이게 한국 전통 운동할 때는 우리 김현대 회장님이 주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제 세 분 어르신 세 분이 회장님 같이 붙이세요. 네, 회장님 하고 네. 마음속으로 기운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 가족들의 건강이나 안 그러면 일단 자기 자손들의 무사 한 무탈을 해요. 해루와 기시나 조와 기시를 울리자 건방에는 좀 제도와 건방에는 좀 제도와 서방에는 좀 제도와 국방에는 좀 제도와 공명당연자는 수명연자 봉사자는 공양주가 사자는 대도 구두를 얼마나 잘랐으면 그냥 놓으셨으면 조금 만지지 마세요. 공자리는 스케자 옆에는 셀수만 봐봐, 저거서 내가 많이 살 거라고 아까 그 갖고 갔다가 바빠서 안 했잖아. 이 생애 장을 주고 가는 에게 행복 주고 자녀에게 사랑 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내에게 기쁨 주고 남편에게 기 살리고 송금만 들어서 만국 갖다 뿜은 대로 소원 승지 바랍니다. 작게 다시는 물을로 만복은 얘기로 작게 다시는 물을로 만복은 얘기로 마음 먹은 여기로 불만 보이네. 어? 벌써 따뜻하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랫목은 타지 말라고 흙을 많이 채우는 경우가 아, 예. 여기 밑에서 어디 있다고 하죠? 토건이랑 물토건이랑 관계없어. 이거는 여기다 세워둔다. 여기 세워둔다. 그냥 물토건.